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요 토끼 약병 파우치를 들고 왔어요. 올해가 토끼 해였죠?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토끼를 달아주니까 약병 파우치가 한층 귀여워진 느낌 아닌가요? 이게 살짝 다, 좀 다른데요. 얘는 귀가 처진, 얘는 귀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얘는 귀가 쫑긋. 얘는 눈이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눈 없는 애가 제일 이쁜데, 다들 요 눈이 있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귀 연출 혹은 얼굴 연출이 가능한 약병 파우치입니다. 요 아이는 1번 색상으로만 사용했고요. 요 아이는 이제 몸, 여기 파우치 몸판 색깔이 5번 분홍색.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36번 스카이 민트 코튼킨을 사용했습니다. 네, 코튼킨. 그 부분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고요. 지금 요 아이한테 약병을 담아뒀는데요. 쇽 열면은 요 약병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20ml짜리 약병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뭐 약병을 하나만 넣으시고 나머지 이제 또 봉다리 약 이런 걸또 옆에다 두시게도 넉넉한 사이즈. 아니면은 꼭 약병 아니어도 되죠? 그냥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귀여운 파우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추눈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서도 손 넣다 다칠 일은 없어요. 나사형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여기 안쪽에 이제 넣다가 살짝 긁힐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추눈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준비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핑크 색상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요. 코튼킨. 이제 이거 한 몸판과 귀를 똑같은 색깔로 하신다면 이제 한 벌만 필요하신데요. 저처럼 좀 포인트로 귀는 다른 색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두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판과 귀를 똑같이 한다 해도 제 손땀으로는, 파우치가 총두 개. 최대, 진짜, 최대가 세개 나올락 말락 할것 같고요. 만약 귀까지 한다면은 살짝 더 여유 있게 세 개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 두 개? 이렇게 한벌 구매했을 때두개 뜨실 수 있고 이렇게 이두벌 구매하셨을 때 진짜 아슬아슬하게 세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1번 흰색, 얘는 5번 분홍색이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게 이제 소량의 요코 자수실인데요. 이제 그냥 가지고 계신 실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요 줄리엣이 그냥 핑크색 트롤리에서 아무거나 주워왔어요. 이제 그 외에 이제 5호 코바늘 사용했고요. 모사용 5호. 그다음에 눈알. 전 6mm 단추형 인형 눈을 두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토퍼. 이런 저희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스토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위, 그다음에 돗바늘 아니면은 여기 단수링 한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튼킨 한 겹을 가져와 주시고요. 자, 사실 14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기초코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14개의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가 많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코 사슬 두개 해줄게요. 하나, 둘. 자, 그럼 기둥코 사슬 두개 만들어줬고, 이 기둥이 서야 하는 요세 번째 코 떼어주고, 네 번째 코에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이네 번째 코 하나 둘셋 하고 여기 네 번째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잡아서 빼면은 총세 개가 걸리게 됩니다. 요세 개를 한번 감아서 한 번에
이렇게 빼주면 여기 긴뜨기인데요. 자, 이거를 총 12개, 긴뜨기 12개니까 지금 한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자리에다가 두 개째 또 감아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마지막 호 그 전까지 와 있는데요. 요 마지막 호에다가는 긴뜨기 총 3개를 떠줄 겁니다. 긴뜨기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편물이 자연스럽게 돌려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3개를 했었는데 다시 그 전 코부터 또 긴뜨기 12개를 떠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꼬리실이 있는데 꼬리실을 같이 감싸주면서 떠주면은 따로 실정리 필요 없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긴뜨기 요 코는 방금 3개 만든 코니까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고 긴뜨기 하나 총 12개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주면은 여기 저희가 기둥코 사슬 두 개를 여기 하나 두 개를 해주고 여기 이 기둥코가 위치한 곳 여기 세 번째 우리 저희가 건너뛰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가 있을 거예요. 이 코에다가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해줄게요. 바늘 여기다가 잘 넣어주시고요.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이러고 나서 여기 긴뜨기 기둥코 첫 번째 코 맨 위에 있는 여기 하나 둘 개가 있고 하나 두 개가 있고 제가 세 번째에다가 방금 늘려뜨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꼬리실은 잡아 당겨 주시고요. 미리 잘라 줄게요.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단 기둥코 사슬 2개 해주고 이 기둥코 사슬한 자리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더 떠줍니다. 여기죠? 긴뜨기가 여기 기둥코 사슬이 있는 곳 구멍에다 넣고 긴뜨기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긴뜨기 12개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사슬 있던 데다가 바로 하고 나서 그 다음 긴뜨기는 여기 요 V자 모양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와 있어요. 요것을 쉽게 까먹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다가부터 긴뜨기 12개 해줘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둘 이거 셋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세 코 늘려뜨기 했던 요 세 코 앞에였는데요. 요 세 코에는 각각 긴뜨기 두 개씩 떠줄 겁니다. 늘려뜨기죠? 하나 떠주고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주고 하나 떠주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또 하나 떠주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긴뜨기 12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 하나, 열 둘 하면 이제 두 코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 두 코에다가도 각각 늘려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뜨고 다시 그 자리 한번 더. 그 다음 코도 하나 뜨고 다시 하나 더 떠주도록 할게요. 제가 깜빡하고 단수링을 안 썼었는데 저 이제 기둥 코에다가 빼뜨기를 할 차례잖아요. 여기가 바로 기둥 코 위에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코고요. 여기가 긴뜨기 위에 저희가 빼뜨기 해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꽂고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몸판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둥코 사슬 두개 해줄게요. 여기 너무 이제 기둥코에 빼뜨기 어렵다 하신 분들에게 두개 뜨고 나서 여기 마커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맨 여기 바늘에서 가까운 아이한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단부터는 늘림이 없습니다. 늘림 없고 이번 단만 이제 뒷이랑에다가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긴뜨기를 해주는데 저희가 보통 여기 V자가 있죠? V자, 이 V자를 두 줄을 다 이렇게 바늘을 통과해줘요. 하지만 뒷이랑뜨기를 할 거니까 여기 앞이랑은 냅두고 여기 뒤에만 잡고 긴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코도 V자 둘다안 잡고 여기 뒤에만 하고 긴뜨기. 그래서 긴뜨기가 총 35개면 됩니다. 3개, 4개, 5, 34, 35.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마크로 표시해 놓은 요 자리에 바늘 마커를 빼주고 바로 여기 구멍이 휙쏙 나 있죠? 여기 기둥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몸판 첫 번째 단이 올라갔고요. 두 번째 단. 자, 기둥코 사슬 두개 해주시고 또 힘드신 분들은 바늘과 가장 가까운 사슬에다가 마커 끼워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랑뜨기가 아닌 1번 긴뜨기 35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다 잡아서 하나, 둘, 셋, 34, 35. 그 다음에 마커 빼고 기둥코 사슬에 빼뜨기. 자, 현재 4단까지 떴는데요. 16단까지 이 4단과 동일합니다. 이게 기둥코 사슬 두개 세우고 나서 긴뜨기 35개, 그 다음에 빼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6단까지 지금 바닥 하나 둘 하고 몸판 하나 두 단을 떴습니다. 그러면 16단까지 뜨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단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긴뜨기 해주고 나서 기둥코 사슬 네,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단을 할 차례인데요. 17단에 이제 조이기 끈을 넣어줄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긴뜨기 두개 해주시고요. 이게 기둥코 사슬 두개 해준 거고, 추가로 사슬을 하나 더 떠줍니다. 두 코만 긴뜨기이고요. 하나는 그냥 사슬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긴뜨기를 한코 건너서, 여기, 한 코를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래서요, 긴뜨기 하나하고 사슬 하나를 지금, 한번 했으니까, 이걸로 치면은 한 번, 이 기둥코 사슬을 하나, 기둥코 사슬하고 사슬 한 것까지 해서 총두 번을 해줬습니다. 18번 중에서. 그래서 16번 더 해주면 됩니다. 자, 한코 뛰고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또한코 띄고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 마지막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기둥코 여기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거에다 빼뜨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여러분? 기둥코 사슬은 여기 두 개, 요 밑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두 개인데 여기 사슬 하나는 요 공간, 요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요 사슬을 그냥 하나 해준 거니까요.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준 게 맞겠죠? 자, 그러면 18단 기둥코 사슬 두개 해주시고요. 또 잊을 것 같으시면은 단수링 잊지 말고 꽂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긴뜨기 35개. 자, 여기 구멍에다가 여기 그 다음 거는 여기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빼서 긴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풀어졌네. 다음은 요 긴뜨기 코에다가 해주면 되고, 그다음은 여기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해주면 되고, 다시 긴뜨기, 아이고, 구멍에다가 하나, 긴뜨기에다 하나. 자, 마지막 구멍에다가 하나 해주면은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단수링 빼고 단수링 걸려있던 곳에 빼뜨기. 자, 이제 마지막 단 19단입니다. 기둥코 사슬을 하나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같은 자리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에다가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를 하셨다면요. 사슬을 3개 해줍니다. 둘, 세 개. 그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셋. 요 짧은뜨기와 사슬 셋을 지금 총세번 해줬는데요. 이게 30, 저희가 이제 이 기둥코까지 포함하면은 36개 코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 해줬으니까 33번 더 해주면 됩니다. 매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 3개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사슬 3. 자,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3개 해준 다음에 살짝 한 10cm 당겨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마커를 끼워놨죠? 마커를 빼고 여기 마커를 끼워놨던 요 V자 짧은뜨기 한요 V자 첫 번째 코 여기에 바늘을 그대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이 나온 자리, 바늘이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여기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고서 가까운 곳, 뭐 이런 데다가 바늘 넣고 완전 빼지 마세요. 고리가 생기면 여기다 한번 넣어서 매듭 지어줄게요. 꾹꾹 잡아당겨 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짧은뜨기 쭉 해온 데 있잖아요. 이 짧은뜨기 감싸진 코요 사이에다가 바늘을 쭉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끼 파우치 몸체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끈을 떠보도록 할게요. 끈의 길이는 샘플을 보시면은
완전히 벌려졌을 때보다 살짝 더, 그다음에 이제 매듭을 한번더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뜨신 거 갖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로 치면 한이 정도 길이 정도 이렇게 5개 뜨시면 되겠죠? 여유가 좀 있게, 왜냐면 여기서 매듭을 또 지어야 되니까요. 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슬로 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기초 코 떠주고요. 자, 사슬 쭉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9, 70. 지금 한70코 떠봤는데 한번 대볼게요. 한이 정도 됐는데 딱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사슬 70개 이렇게 떠주고 여기 마지막 걸실 뽑아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꿰어보자면은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여기 맨 끝코 맨 끝에 여기 저희 몇 단이었더라? 17단 해서 끝에 있는 애그 다음 애부터 이렇게 바늘을 넣던지 이렇게 하나씩 걸러서 제가 바늘을 넣어줬는데요. 그냥 돗바늘 끼워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끄트머리 이렇게 잡고 쏙 뽑아줄게요. 요 사이로. 그럼 반절 이렇게 쭉 뽑아지고요. 또 뒤집어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애, 그 다음 애부터 이렇게 끼워서 바늘을 넣어주면은 딱 알맞게 반대쪽 이렇게 잡아서 뽑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끼웠고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토퍼 가져와서 이렇게 스토퍼를 누른 상태로 바늘 넣어서 아이고 안 보였어요. 이렇게 스토퍼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딱 맞춰지잖아요. 바늘을 넣고 이 끄트머리 잡고 뽑아주시고 또 바늘 누른 상태로 넣어서 다른 끄트머리 잡고 빼주시고 이것도 그냥 돗바늘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뽑아주시고요. 끝에 묶어주도록 할게요. 반대 묶어주시고 여기 맨 끝에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씩 진짜 세게 진짜 세게 꽉꽉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매듭에서 1~2mm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를 떠주도록 할게요. 여기 토끼 귀. 근데 이거 흰색으로 저는 달아줄 생각인데 이미 떠놓긴 했는데요. 이렇게 달아줄 생각인데 이게 흰색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니까 이거 떴던 이 핑크색 실로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시는 귀의 색깔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을 가져오셨다면 이제 매직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 검지에 두번 정도 감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엄지랑 가운데 손가락으로 링과 꼬리실 이렇게 딱 잡아 주시고요. 자, 바늘, 5호 바늘 여전히 씁니다. 바늘 넣어서 기둥코 사슬 두개 떠주도록 할게요.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긴뜨기 다섯 개. 긴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떠줬는데요. 여기 링 부분을 잡아 당겨 줄게요. 쭉. 쭉 잡아 당겨 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늘 끼워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사슬 두개 했던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첫 번째 긴뜨기 했던 자리고요. 바로 여기가 첫 번째 긴뜨기. 그다음에 여기가 사슬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긴뜨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위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빼뜨기. 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둥코 할 때마다 단수링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2단 기둥코 사슬 두개 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우리 단수링 끼워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긴뜨기를 그러면 하나를 떠주고 같은 구멍에 다시 넣어서 긴뜨기 하나 더 떠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그 다음 다시 긴뜨기 하나 해주고 마지막 코는 긴뜨기 늘려뜨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수링 해놨던 우리 기둥코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2단이 끝났습니다. 자, 3단 기둥코 사슬 또두 개. 그다음에 다시 단수링 끼워주시고 긴뜨기 8개.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수링 끼워놓은 곳에 빼뜨기. 자, 4단과 5단은 3단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기둥코 사슬 두개 세우고, 그 다음에 긴뜨기 8개. 그 다음에 빼뜨기인데요. 또 같아도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긴뜨기 사슬 두 개.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다시 단수링 끼워놓고 긴뜨기 8개.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그다음에 단수링 끼워놓은 곳에 빼뜨기. 자, 또 마지막 5단 사슬 두개 주시고 단수링 끼워주시고 긴뜨기 8개. 여기 항상 첫 코, 기둥코 세우고 나서 그 다음 코가 살짝 코 찌르기 힘들죠. 둘, 셋, 일곱, 여덟. 그다음에 여기 첫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 여기 단수링 끼워뒀던 데다가 바로 빼뜨기 해주고요. 요걸 꼭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를 아무래도 접어놓은 상태로 있어야지 나중에 꿰맬 때또 이렇게 살짝 반 접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줄 거예요. 여기 딱 지금 빼뜨기 한 자리가 접히는 선이라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여기를 이제 같이 묶어줄 건데요. 여기 첫 코는 빼주고요. 두 번째 코부터. 두 번째 코와 마지막 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빼뜨기 한 자리는 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첫 코랑 빼뜨기 자리를 빼주고, 그러면은
아니, 빼뜨기 자료는 원래 빼줘야 되지만 첫 코를 빼주면 총 8코잖아요. 그럼 여기 4코, 위에 4코 해가지고 그 4코들끼리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첫 코를 뺀다는 게 여기 기둥코 사슬 부분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코 그 다음 부분부터 그 다음 부분이랑 마지막 코 같이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짧은뜨기, 그 다음도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4코씩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여기 기둥코 세운 자리를 제외하고, 여기 빼뜨기 자리 당연히 제외하고요. 근데 꼭 이게 좀 자리 찾기 어려우시다 하신 분들 그냥 이 부분에 감침질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15cm 이상 남겨두고 자를게요. 자, 이렇게 귀 하나가 됐는데요. 귀는 역시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전 이렇게 몸체와 이제 토끼 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귀를 먼저 다는 것보다 아무래도 얼굴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은데요. 이 얼굴 순서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여기 코 부분을 먼저 했어요. 코로 중심을 잡은 다음에 눈을 붙이고, 그다음 수염, 그다음에 요 귀의 위치를 정해줬는데요. 저희도 한번 코부터 먼저 수를 둘까요? 여기 이랑뜨기를 한 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에다가 저는 코를 수를 놨네요. 자, 여기 가지고 계신 그냥 핑크 실이나 뭐 다른 색 실, 요즘 검은색 실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런 진한 핑크에다가 또 핑크하면 코가 잘안 보이긴 하니까요. 근데 저는 우선 핑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줄리엣을 썼고요. 자, 바늘 가져와서 원하시는 분들은 수성펜 가져와서 그 원하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번째 단, 이랑뜨기 이후에 여섯 번째 단 쪽에다가 해줬었는데요. 가운데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세 개의 코를 감싸면서 제가 해줬네요. 그러면 한요세 개의 코 중심으로 보이나요? 제가 지금 바늘 걸어놓은데 여기다가 전 코를 놔줄게요. 우선은 쭉 빼고 꼬리실 좀 남겨둘게요. 이제 나중에 숨겨줘야 될 거. 자, 아이고. 몇번 가로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너무 안 보이나요? 비슷한 핑크랑. 이제 개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꼭 저를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더 귀여운 코 모양이 있다면 그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계속 우선 왔다 갔다 걸어줄게요. 자, 어느 정도 통통한 코가 되었다 싶으시면은 그 반대쪽에 넣어서 여기 가운데 밑에 부분에다가 바늘을 빼주는데, 요 실을 위쪽에다 두, 요 실을 위쪽에다 둘까요? 위쪽에다 두, 우선 위쪽에다가 실을 밑에다가 두고 이렇게 빼줄게요. 그다음에 다시 이실 밑에다 뒀던 실을 감싸면서 빼줄 건데, 좀더 위쪽으로. 요코 수놓았던 데보다 좀더 위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똑같이, 다만 반대쪽에 넣을 때도 더 위쪽으로 표물 사이에 좀더 꽂는 게 나아요. 넣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두고, 이 실은 밑에다가 또 두고요. 자, 좀 세게 잡아 당겨 줄게요. 그러면 이 코가 더 볼록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너무 가루실을 많이, 저는 지금 좀 가루실을 많이 두긴 했는데, 가루실을 더 많이 두고 나서 이걸 한번 해주면 더 통통하고요. 대신 가루실을 조금만 해주고 이걸 하면 좀더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실을 감싸면서 밖으로 뒤쪽으로 빼서 실 정리해 줄게요. 자, 여기 우리가 실 왔다 갔다 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 속으로 또이 실을 왔다 갔다 해 줄게요. 한 세네 번 왔다 갔다 해주고 자를게요.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 남겨뒀던 실도 있죠? 이 실도 안쪽으로 넣어서 바로 여기 수놓았던 뒷자리에다가 몇번 왔다 갔다 해주고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가 완성되었어요. 막 이쁜 코는 아닌데, 어차피 파우치는 사용감이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수가 조금 망가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붙여 볼게요. 저는 6mm 단추형을 사용했어요. 나사형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나사형을 하면 아무래도 안쪽에 와셔가 걸려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손 다칠 수 있으니까요. 단추형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 위치 이쁜 곳에다가 잡아주시고요. 뭔가 저 토끼보단 좀 돼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색 때문인가? 자, 몸판 썼던 실 가져와 주셔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코튼퀸을 보시면 4합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실인데요. 한 3합으로 만들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2합 해보니까 살짝 약해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합으로 한 합을 빼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기 통과시켜줍니다. 자, 보시면은 코의 보통 한단 정도 위에 요 라인에다가 이제 눈을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쯤 기억해 두시고요. 뒤집어서 보시면 코가 있고, 아마 우리가 요 라인에다가 이제 눈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살짝 멀리서 여기 긴뜨기 라인 따라서 한번 요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다 통과시키면 안 되고요. 살짝 남겨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몸판 편물 살짝 찝어주고, 얘 한번 돌려주셔서, 매듭을 지어줘도 좋고, 아시는 매듭 방법이 있으면은 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원하신 눈 위치에 이제 바늘,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눈 가져와서 통과. 이 위치 한번더 양옆을 찝어주고 다시 한번더 통과. 이제 원하신 분들은 더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시 바늘 뒤쪽으로 빼서 이제 눈 간격만큼 뒤쪽에서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긴뜨기 사이로 다시 지나갑시다. 그다음에 바늘 원하는 위치에 나오게 빼주시고요. 여기
눈 반대쪽 눈도 달아서 옆에 집어주고 다시 눈 한 번 더 통과 원하신다면 여러 번 통과. 다시 뒤쪽으로 와서 매듭 짓고 끝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긴뜨기 자리 따라서 실 숨겨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쭉 해주고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서 눈도 달렸어요. 아, 왜 돼지 같지? 토끼여야 되는데. 이제 수염을 해주도록 할게요. 수염은 이제 몸판과 귀 색상을 똑같이, 토끼처럼 똑같이 하셨다면 다른 또 자투리 실 가져오셔서 다른 색 실로 이렇게 수염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 이렇게 귀랑 몸통 색깔을 다르게 하셨다면 이 귀 색깔로 수염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흰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수염 아무래도 미리 펜으로 그려놓으신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뽑아서. 자, 우선은 수염을 놓고 나서 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건데 바늘 안쪽으로 넣어서 원하는 위치에 우선 바늘 빼주고 여기 실꼬리 꼭 남겨둬야 되고요. 나중에 정리해줄 한 이 정도로 해줄까요? 저는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통과시켜서 반대쪽 살짝 밑에, 그 다음에 옆으로 비스듬하게 가서. 아, 얘는 너무 민데 얘는 좀 너무 아래네요. 다시 그러면 풀러서 조금 더 내려줄게요. 한 반절 이 정도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다 살짝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얘도 비슷한 위치, 옆에 이미 해놓은 아이들이랑 비슷한 위치, 비슷한 만큼 가서 집어주고 얘는 더 위쪽으로 가서 해주고 뒤로 뽑아주고. 자, 토끼 수염이 놓아졌고요. 뒤쪽으로 가서 여기 긴뜨기 라인 따라가도 된대. 얘도 한번 매듭 지어주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매듭 지어주고 만약 몸통색이랑 비슷하다면 긴뜨기 라인 따라가 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옆에 한두 코만 가고 나서 바로 잘라줄게요. 매듭 지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여기 시작했던 부분 실도 있죠? 여기 가운데 이제 통과하면서 긴 줄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싫다면은 이렇게 반절 반절 해가지고 따로 실을 연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도 매듭 한번 지어주고 옆에 살짝 이동시켜 준 다음에 바로 자르고. 자, 이제 그러면 대망의 귀 달기만 남았네요. 자, 귀가 여기 있다. 자, 우선 귀 한쪽을 가져와서 바늘 귀 한쪽을 가져와서 이제
뿌리실 바늘을 끼워주고요. 제가 아까 귀를 한번더 접어줄 거라 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좀 접어주면 좀더 입체감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4코였잖아요. 저희가 짧은뜨기 4개.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 짧은뜨기 4개를 마주보는 코드가 해줬듯이 얘도 반절 접어서, 얘를 이렇게 반절 접어서 감침질을 해주고 나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와 여기 처음 실꼬리 달리는 코 한번 이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코를 한번 또 감침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귀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제 샘플들을 보시면은 얘는 귀가 위로 향해 있고요. 얘는 귀가 살짝 아래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위로 향할 거면은 이렇게, 아래로 향할 거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얘도 쫑긋이긴 한데, 이렇게 접힌 부분대로 이렇게 다느냐, 아니면 여기 부분을 펴서 이렇게 다느냐에 따라서 또 살짝 다른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저는 이쯤에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그냥 이렇게 긴뜨기 사이와 감침질한 부분 이렇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만약 귀가 살짝 이렇게 너무 덜렁거리잖아요. 그럼 밑에 부분 고정하시고 나서 살짝 뒤에 한단 정도 가주셔서 바늘을 빼가지고 여기 이 뒷부분, 여기를 마주해야 되는 부분을 귀를 이렇게 좀 통과시켜 준 다음에 여기 근방으로 빼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좀 고정이 됩니다. 얘가 뒷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고정을 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고정을 시켜주셨다면은 뒤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고리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거 해주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뒤에서 해도 되지만 뒤에서 하다가 이 토끼 귀 쪽으로, 어차피 지금 이어져 있으니까 토끼 귀 쪽으로 바늘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귀 달았고요. 자, 반대쪽 귀도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반절 접어가지고 첫 코랑 마지막 코랑 이어주고, 가운데 코들끼리도 한번 감침질을 해주고, 원하신다면 이제 더 접히길 원하신다면 이 앞쪽을 또 감침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 말이죠. 요 부분을 서로 이렇게 감침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아보는 시간. 이쯤에다 달면 되려나요? 이렇게. 너무 이쪽인가? 다시 살짝 더 옆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래놓고 또 똑같은 자리 잡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이쪽? 이렇게? 하면 좀더 위치가 맞나요?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뒤로 가서 토끼 귀 한번 집어주고,
다음에 매듭 지어주고요. 여기를 주변에다가 넣어서 빼주고. 자, 그럼 이렇게 토끼 약병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병 어디 갔지? 얘가 다 먹고 있네요, 약병을. 얘한테서 빼서 얘한테 다시 넣어주기. 사이즈가 딱 제 손땀으로는 제가 살짝 쫀쫀한 편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5호로 떴는데 너무 크게 나오시면 4호로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쪽 조여주면은 귀여운 토끼 약병 파우치 완성입니다. 그럼 이상 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